네, 첫 시간은 소개해드린 대로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해외 IT 뉴스. 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네. 중요한 것 중에서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저희에게 매주 배달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미국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아직 조금 있지 않아요? 미국 가는 얘기? 예, 조금. 네. 아직? 연말 연내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으로? 아. 네네네. 왜? 아. 더 왜? 취재를 이제 현장에서 현장 취재를 예, 하기 위해서. 네네. 미국 가시면 우리 영상으로 보시려고. 아, 줌 연결해서. 줌 연결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줌은 조금 출연료가 낮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예. 조금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러네.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인 가격 책이네. 택시비는 좀 빼주셔야 됩니다. 네네. 저 오늘 갖고 오신 소식은 구글 검색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네, 구글이 최근에 서치 온이라는 행사를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연례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IO라 그래서 개발자 대회라는 걸 큰 행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작한 행사가 이제 서치 온이라는 행사인데 구글의 제일 대표적인 프로덕이 서비스가 바로 이제 검색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검색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개선점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업데이트가 생겼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풀어주는 어떤 행사인데,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에서 그 먼저 사전 행사를 했는데 제가 네. 그 한국에서는 저만 들어가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단독 취재, 예, 먼저 들어가서 좀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 행사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유튜브에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조금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니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구글. 구글 검색이 뭐가 달라지는 네.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 발표한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이 바로 이제 MUM이라는 건데 MUM이라는 그 AI 모델을 좀 새로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MUM? 이제 MUM? 네.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유니파이드 모델이라는 건데 이제 멀티태스킹 통합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무슨 말인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네. 이제 AI도 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AI가 이제 뭐 이미지만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같은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언어 텍스트 중심으로 학습을 시켜 가지고 더 발전 예측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인식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알렉사 예, 오케이 예. 구글 뭐 이런 거가 이제 맞습니다. 언어 인식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MUM이라는 거는 멀티모달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통합해서 인식하는 이미지도 게. 인식하고 언어도 인식하고 네네 예. 그래서 뭐 영상 이미지 언어 이걸 한 번에 인식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네.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제가 요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일단은 그 숫자로 보면은 기존의 구글 검색이랑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수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00배 정도 성능이 개선됐다고 지금 1000배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색보다 예, 기존 검색보다 기존 검색도 어마어마하게 AI를 써가지고 예. 정확하게 뭐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상 검색어 막 나오잖아요. 예, 예. 뒤에 뭐 네. 아 쓰면 뒤에 뭐 아이스크림 뭐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버트라고 BERT라고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모델인데 그거에 비해서 1000배 좋아졌다. 이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를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 네. 혹시 두 분 뭐 혹시 자전거 타시나요? 아, 안 탑니다. 자전거 좀 기자가 질문 저도 기자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 요즘 화제죠. 그 네. 인턴 기자. 네. 네 자전거를 네. 이걸 제가 좀 질문을 왜 들었냐 하면은. 예, 예. 자전거 타시다 보면은 뭐 체인이 빠지거나 뭐 그렇겠죠. 네, 뭐 이렇게 조금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자전거 빵까지 들고 가서 하기가 힘들고 혼자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이때 이제 MUM 구글 서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 한번 네. 한번 그림 네. 네. 그림 보죠.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나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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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스마트폰 예? 보이실 거예요. 예? 스마트폰 보이시면은 검색창이 왜 저렇게 커졌어요?
잠깐만요. 저 그림 전에 혹시 하나 이 그림 전 네. 그림이랍니다. 네네. 지금 이 자전거 이제 카메라로 네. 이제 구글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구글 렌즈 아세요? 구글 렌즈 이제 구글 AI가 네. 이미지를 인식하는 건데 물어볼 때마다 자신이 없어. 네. 구글 렌즈라는 앱을 네. 열면 저게 렌즈가 네. 그 사진 카메라 나온다. 앱이라는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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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구글 앱에 들어가시면은 구글 서치 이렇게 검색창이 있고 그 옆에 카메라 그림이 아하, 있어요. 예. 그걸 누르면 저렇게 뜨거든요. 예. 모바일에서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비추면은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네, 네. 그게 구글 렌즈인데 네. 그래서 내가 저런 그림을 보여줬을 때 내가 비슷한 걸 찾고 싶다 그러면 검색이 되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같이 입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업그레이드 된 차이점이거든요. 아까 지금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네 저렇게 이제 대화 하듯이. 입력창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지금 영어로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예. How to fix 네.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고치냐라는 거를 뒤에 네. 자전거 사진을 네. 보여주고 네. How to fix라고만 쓰면 네. 자전거를 어떻게 고치는지 보여준다. 저 부품을 사실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부품의 이름 같은 거 그런데 그래서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고치냐를 입력하면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이게 다음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네네네. 그러면은 저렇게 동영상으로 고치는 네, 방법이 나온다. 뜬지, 어떻게 저게 이제 변속기인데 뒤쪽에 있는 변속기 예. 그게 이제 변속기 이름도 나오고 명칭도 나오고 그게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야 그러면 야 이것도 미안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안 기자 얼굴 딱 뾰루지가 났어. 예를 들면 네네네. 뾰루지 딱 찍어. 이거 어떻게 고쳐? 야 이거 어떻게? 그러면 피부과로 연결하든가 아니면 뭐 적당한 약을 추천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검색하려면 이게 도대체 뭐야 몰라서 몇 번이나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효율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아는 피부과 의사한테 보여주면서 영상 통화를 걸어가지고 네. 자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 그거 뾰루지야 뭐 이렇게 하면 돼 네.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검색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뭔가 사람처럼 이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멀티 모달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여서 더 효과적으로 답을 줄 수가 있다. 그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기 하는 거네. 거시기 재밌다. 그 단어가 모르겠는데 그 거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네. 네. 그러네. 알아듯이. 사실 몰라서 검색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검색 궁금한데 아 그게 뭐였더라? 예. 이름이 뭐였더라? 명칭이 뭐였더라? 몰라서 검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이미지가 인식을 해서 그거에 관한 또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검색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몇 번에 거쳐서 이제 절차를 줄여주는 건 재밌겠다. 네. 딱 구글 렌즈 딱 켜서 띵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요? 미래에는 좀 그런 서비스도 그러겠네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나요? 그러면 네. 이걸로 이게 당장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도움이 될까? 뭐 네. 검색 네. 좀 좋아졌네. 번거로워도 그냥 내가 몇 번 더 검색하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커머스, 이커머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물건 네네네. 이렇게 보여주고 예를 들어 뭐 쇼핑하실 때 예. 뭐 요즘에 사실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인스타그램 많이 이렇게 넘기시다가 저 옷 이쁜데 저 옷 이쁜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저 옷을 뭐 검색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브랜드도 알고 싶고 가격도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잖아요. 예, 찾기가.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연예인 이름 붙어가지고 뒤에 뭐 많이 검색이 되잖아요. 예, 예. 네이버 같은 데서도. 누구. 네. 뭐 김태희 드레스. 김태희 립스틱, 장나라 마스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겨우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 렌즈를 비추면은 띵. 네. 띵 하고 얼마예요? 뭐 하든가. 띵 하고 어디서 팔아요? 그러면 네. 딱 나온다는 거죠. 네, 이번 구글이 행사에서 예시로 이제 시연을 한 게 어떤 거였냐면은 네. 그러니까 하와이안 셔츠를 이제 동료가 네. 입고 나온 겁니다. 예. 너무 예뻐요. 뭐 꽃 막 화려하게 돼 있으니까 아 저거 예쁘다. 근데 나는 하와이안 셔츠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 무늬의 양말이면 괜찮겠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띵 한 다음에 구글 렌즈 된 다음에 요 무늬로 된 양말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치면은
바로 혹시 사진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저 그림입니다. 처음에 저 이제 하와이안 셔츠 보이시죠? 네. 네. 저거를 딱 봤을 때 그 구글 렌즈에 인식을 했을 때 밑에 이제 연관 비슷한 그 이미지가 옷, 뜨죠. 옷들이 쭉 나오겠네요. 네네. 옷들이 처음에 그 다음 나왔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네. 뭐라고 쓴 거예요? 네. Socks with this pattern. 아하. 네. 이 패턴. 이 패턴으로 된 양말을 검색해다오라고 치면은 그 다음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아, 그럼 이 패턴의 양말.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돼. 구글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물어봐야 돼요? 지금은 영어로만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냥, 이 그래서 그냥 영어로 영어로만 되는 거. 영어로 공용어로 좀 씁시다 같이.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패턴을 내가 마음에 드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고 싶어도 그림이라는 게 설명하게 표현하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소나무라고 했을 때 소나무를 뭐 소나무 종류도 뭐 수백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어려운데 네. 그림을 보여주면은 똑같은 매치되는 게 바로 이제 그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람보다 더 인식률이 높을 정도거든요. 네, 네. 개 고양이 구분 다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런 걸 그 똑같은 렌즈, 똑같은 패턴으로 양말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게 좀 이제 특징입니다. 이거 네이버에 네. 있다고 실시간 채팅창에 계속 네이버 쇼핑 렌즈라는 네이버 게 쇼핑 있다. 렌즈라는 게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쇼핑을 할 때 뭐 검색을 하거나 요 네. 똑같은 이미지를 검색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 이 모양 양말 이런 거 아니다. 예, 예. 그렇죠. 이 모양이 들어간 양말이라든지 다른 검색을 입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명령어를. 예. 그래서 뭐 지금 구글이 뭐 글로벌 데스크탑 서치 네. 점유율이 한 86.6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압도적 1위 사업자인데.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유튜브로 검색하시는 뭐 MZ 세대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검색 시장에서 더 이상 할 게 있느냐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신 그렇지. 분들 계시고 제가 이제 뭐 그 구글에 다니시는 분 엔지니어 분들 만나봐도 그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 구글 검색 뭐 더 할 거 있어? 이제 압도적 1위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더 새로운 거를 내놓고 더 발전된 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좀 더 진출을 하고 네. 싶어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일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하신 어떤 대로 무슨 그 상거래 같은 데 더 적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그럼 네. 예를 들면 지금 근데 구글이 뭐 파는 건 없잖아요. 아마존에서 팔고 뭐. 그러니까 구글 예, 구글 쇼핑 탭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 이커머스로 검색하고 검색해서 예. 살 수 있고 그런 식인데 근데 이게 또 좀 더 기능이 들어간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오프라인으로 구글이 사실 맵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도 네. 지도도 유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검색했을 때 근처 상점에 재고가 있냐 이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상품을 검색했을 때 근처 상품 재고가 있냐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다 검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쪽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네이버도 지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쿠팡 같이 아예 그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매에 나서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진화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실시간 채팅장에 방금 어떤 분이 네. 구글 글래스하고 연동하면 눈으로 보고 있으면 바로 그게 카메라가 되니까 검색하고 말로 네. 물어보면 되니까 네. 와 저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가 저거 뭐냐? 그럼 막 얘기해 주는 거지 바로 이거 어디서 팔아? 바로 네. 음성 인식도 다 되고 쟤 누구야? 네. 쟤 누구야? 사실 뭐 구글 글래스가 뭐 MIT가 선정한 그 최악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모양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데 예. 그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뭐 레이벤이랑 협업해서 AR 글래스 내놓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와.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지금 요 검색 자체는 지금 몇 달 내에 지금 선보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예. 미국 중심으로 먼저 선보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사실은 이번
올해 5월 달에 IO 때도 이런 걸 하겠다 큰 윤곽은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이거를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자기 제품, 자사 제품을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응도 보고 그 사용자들의 반응, 그 개발자들한테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할 거니까 너희들이 연관 서비스나 뭐 앱을 개발하거나 할 때 활용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마존한테 좀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책상을 하나 사려고 한다. 그럼 아마존에 들어가서 데스크 책상 검색할 텐데 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구글에서 이런 그냥 이런 책상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야? 비슷한 책상 얼마야?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그 사람들의 쇼핑 습관이 바뀌면 네. 쇼핑몰 1등이 제일 흔들리겠죠.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외신에서도 뭐 로이터 같은 데서는 야 이게 이커머스 분야에 되게 좀 구글이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크롬 같은 PC에서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PC에서 저희가 그냥 웹서핑 하다가 이 그림을 봤는데 텐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텐트 사고 싶다 했을 때 구글 렌즈 갖다 대면은 똑같은 텐트를 검색해 주니까 내가 이 텐트 이름을 몰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좀 정면 승부한다 이런 시각이 좀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 구글이랑 아마존은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클라우드가 제일 대표적인데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구글이 뭐 선두 업체 1위 아마존이 1위 업체 AWS가 1위 업체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저가 2위고 그다음에 3위가 구글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성장률이 되게 빨라요. 지금 클라우드 부분이 거기서 승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에 좀 구글이 더 그 힘을 쏟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분야가 바로 광고 분야거든요. 광고에서도 아마존이랑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마존이랑 구글이 광고로 경쟁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광고로 돈을 번다. 네. 이건 너무 유명한데 아마존도 광고로 돈을 벌어? 이거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US Search Ad Revenue Share라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그림. 이거네요. 네, 요건데 보시면은 검색 광고 점유율입니다. 검색 2020년 기준이고요. 2021년 3월 기준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검색 광고 점유율이네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검색 시장에서는 검색 엔진에서는 거의 뭐 9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검색하면 구글부터 들어가니까 그런데 검색 광고 점유율은 그만큼 안 돼요. 보시면 이제 56.8%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이 거의 2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건 사려고 검색하는 사람은 그냥 아마존에서 검색한다. 혹시 아마존 앱을 써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또 써보셨을 때 질문하려고 하다가 또 쇼핑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 결과 제 상위에 애드라고 붙어 있는 게 떠요.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거든. 네이버도 이렇게 하시면 광고로 붙은 이건 광고다. 제일 위에 최상단의 광고 검색 결과 먼저 뜨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검색 광고 매출인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노출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서드 파티 셀러들도 많으니까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든 노출 많이 하고 싶으니까 돈을 쓰는 거죠. 이 검색 광고에. 사실은 그걸 그냥 스킵하신 분도 많으신데 또 은근히 눌러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뭐지? 광고 뜨긴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뜬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제품이. 그러면 한번 나도 검색해봐야 되겠다. 들어가 봐야 되겠다. 어떤 제품인지.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유입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태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이 검색 광고 매출이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거의 막 수직으로. 저는 왜 그러냐면 아마존의 경우는 구글은
뭘 살 때도 그 검색하지만 그냥 궁금한 거 그냥 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박원익이 누구냐? 그럼 박원익 이렇게 써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존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책상 치는 놈은 거의 살 확률이 높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 검색 광고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져, 그것도 훨씬 높거든요. 높겠죠. 그 안에서 검색하는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존이 20% 가까이 되고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게 뭐 아마존이 뭐 전년 대비 매출이 광고 이게 매출이 52.5%나 증가를 했거든요. 광고 검색 광고 매출액이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회사들이 전체 디지털 광고 매출도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검색 광고였잖아요. 네. 검색 광고인데 이거는 전체 디지털 광고거든요. 전체 디지털 광고 부분 매출인데 구글이 2019년을 보시면은 점유율이 31.6%인데 네. 2020년 보시면은 28.9%로 좀 떨어졌네요.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 페이스북은 조금 늘었고 아마존 보시면은 7.8에서 10.3이거든요. 떨어진 건 아마존이 갖고 갔네요. 아마존이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넉넉히 있다가 검색 광고 아무리 우리가 그 검색을 많이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는 광고에서 벌거든요. 아마 구글의 광고 매출이 구글 매출에서 광고 비중이 80%입니다. 80% 전체 매출에서. 그러니까 거의 그냥 광고회사나 다름이 없는 회사인데 이 광고 매출이 계속 잠식을 당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키우는 분야가 클라우드고 그 또 새로운 분야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커머스나 전자상거래 분야 여기도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야? 검색이다. 그러니까 검색 기반으로 조금 더 유저들을 끌어와서 이쪽으로 매출을 더 만들어 보자. 여기 아예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도 구글에서 검색하게 만들자. 약간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쪽에 확장한 의미가 있다. 이번 검색에 변화는 구글이 고민 많이 했네요. 사실 지난 2년간 구글은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워낙 돈 잘 버니까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한다. 검색창도 똑같고 유튜브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도 최근에 좀 올랐지만 한동안 다른 팡들 다 오를 때 구글은 맞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게 있었고 그럼 넥스트가 뭐냐? 구글의 넥스트가 뭐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카 얘기 나오고 아마존도 막 끊임없이 확장하고 구글은 조금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나? 뭐 사실 구글도 미래 사업 준비를 이제 아더배치라고 해가지고 뭐 그 자율주행 같은 것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약간 사실 그게 성과가 많이는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도로에 뿌려져 있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고. 구글이 하고 있는 지금 자율주행 부분보다 오히려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구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구글도 계속 광고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이커머스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글에 고민은 없나요? 그럼 고민은 이렇게 하는데 뭐 걸림돌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검색이 점점 이제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이거를 조금 노출 안 하는 쪽으로 자꾸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쿠키, 쿠키를 못 쓰게 한다거나 나 그거 싫어요. 나 추적하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나를 너무 많이 추적하고 더블 클릭한 거 이제 검색 광고 또 뜨고 이러니까 불편해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일반 사용자분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아예 그거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나 추적하지 마. 그 앱마다 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이 엄청 타격을 받았는데 구글도 사실은 그렇게 하겠다. 쿠키 하지 않게 제3자 쿠키를 아예 뭐 설정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릭이 조금 사기가 많다 이런 좀 의심도 많아요. 구글에 대해서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중국 이게 클릭 팜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네,
휴대폰을 엄청 앞에다 네, 갖다 놨는데. 이게 뭐 사실은 앱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클릭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장으로 공장이나 농장으로 불리거든요. 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이 사람 한 명이 수백 개 뭐 수십 대 그 스마트폰을 띄워놓고 똑같은 걸 클릭하고 똑같은 거를 앱을 다운받고 하는 클릭 수 올려준다. 네네네. 아. 클릭 수를 올려주거나 다운로드 수를 올려주는 무슨 클릭을요? 무슨 클릭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는 클릭을 많이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광고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클릭을 막 해주고 아, 예, 광고를 예, 하면 네, 이게 뭐 한 100만 명은 봐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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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100만 명 누가 한 명이 앉아서 계속 눌러주고 있다 네,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 계속 해주고 구글에 광고하면 이렇게 클릭도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네. 저 클릭을 저분이 계속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세계 광고주 연합이라고 WFA라는 저걸 구글 직원이에요 저분이? 아닙니다. 중국 뭐 노동자라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 나오는 저런 건데 사실 구글이 네. 아니고 어디든지 있을 텐데 네네네. 걸러내지를 못한다. 네. 그거에 대한 사기를 뭐 나름대로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분이 저걸 네. 왜 눌러요? 저분이 눌러서 얻는 게 뭐예요, 그럼? 저분 이분들은 이제 클릭을 해주면은 그냥 이제 다른 외, 그 약간 브로커들이 돈을 주는 거죠. 저분을 고용한 네. 분은 저걸 네. 눌러서 얻는 게 뭐예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올려줄게 조회수 올려줄게. 그러니까 조회수가 네. 올라가서 좋은 건 네. 구글이잖아요, 구글. 그러니까 뭐 구글뿐만 아니라 구글의 자전거를 광고했더니 자전거를 네. 쳤더니 네네네 광고가 나왔다. 광고가 나왔는데 아.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구나. 네네네. 구글이 자전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사이트를 제대로 홍보해주고 있구나. 네네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네네. 저희를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 네. 관심도 없는 저분이. 그러니까 자전거 내가 자전거 판매상이라고 치면은 네. 내가 구글에 이렇게 광고를 노출했더니 클릭이 많이 됐네. 네.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해야지라는 프로세스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그 클릭이 정말 이 자전거를 살 만한 사람이 클릭한 게 아니라 아까 노란 옷 입은 저분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란 옷 입은 저분을 누가 고용했냐고. 이 노란 옷의 정체는 누구야? 네. 구글이 고용하지 않았으면 아니죠. 구글이 아니고 누가 고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가 하는 거 아니야? 업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뭐 앱을 다운로드 수를 높이기 위해서 업체들이 고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업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앱 개발사들이나 많이 다운로드 받아야지 좋은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만들었다. 네. 근데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야 자기도 랭킹도 올라가고 하니까 네네. 그런 브로커를 고용해서 아, 내 앱을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면 네네. 다운로드 많이 받은 앱 순위로 네네.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거는 뭐 딱 광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 구글하고 구글 얘기하다가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왜냐면은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많이 하는 타깃 광고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 이제 세계 광고주 연합회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88%가 사기다.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 광고가. 그거를 데이터를 제시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알겠어요.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광고를 될 수 있고 보고 네. 들어가서 클릭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네 그냥 네 저렇게 네. 하는 사람도 다운로드 받아주는 업체도 있다. 네네 엉뚱하게 좀 클릭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광고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타깃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네. 그 부분을 좀 지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회사에서 하셨다는데 7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너희들이 한 번 클릭하면 100원 내는구나. 네. 그래 그럼 우리가 만 번 클릭해 줄게 너네 거. 네네네. 그런다고 해도 너희들은 고객이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100원 곱하기 만에서 100만 원은 너희들이 구글한테 내야 될 테니 네네네. 어디 한번 광고비 폭탄 좀 맞아봐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특정한 IP에서 계속 클릭이 나오면 그건 다 카운트하지 않고 네네네. 부정 클릭으로 일부만 하기도 하고 하죠. 구글이 네네. 스스로.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이해 못하고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네. 구글도 노력 많이 하네요. 뭐가 변화가 하여튼 아무튼 굉장히 큰 것 같네요. 변화가. 근데 이게 천변화 되나 근데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뭐. 검색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건 사실 검색의 구글이 효과가 얘기한 거예요. 천배가 된다는데 야, 거시기 얼마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배나 될까? 3프로 TV의 백브리핑이 대한민국 네. 최고의 경제 뉴스 프로그램이다. 네. 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 천배쯤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거죠.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그래서 구글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좀 하는 거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닌 게 이 저희가 하는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글이 너희들 우리 구글 욕했니? 뭐 이러면 좀 무섭네. 맞아요. 구글 잘 돼야 됩니다. 네, 유튜브에서 사실은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구글.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재밌네요. 네. 네. 구글 얘기. 아, 구글에 네. 하여튼 변화가 많이 있다.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거 갖고 와서. 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 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